그래서 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토엔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룹 산의 벤처로 시작되었으며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동차 특화 커머스 플랫폼 운영 기업입니다. 플랫폼 중 B2C 채널은 현대기아 멤버스몰, B2B 채널은 현대기아 정비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장기간 자동차 특화 커머스를 운영해왔고 전기차 전용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토엔의 주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대글로비스 미국 법인이 미국 중고차 경매장 운영업체인 그레이터 1위 오토옥션을 인수하고 글로벌 중고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오토엔의 지분 13%를 보유한 주주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미국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오토엔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주가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경매는 미국 중고차 거래의 핵심 유통 경로로 꼽히는데 2020년 기준 미국 중고차 거래 물량 중에 40%가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트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중고차 판매량은 4,080만 대로 신차 판매량보다 2.4배 많았고 같은 기간 기준 미국 중고차 한 대당 수입은 $2,300로 신차 한 대당 수입보다 2배가량 높은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해외 사업 진출은 이번이 두 번째죠. 지난 2019년 중국에 창주그룹과 합작 법인을 세워 중국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출한 중국에 이어 미국, 아시아, 유럽 등 다른 해외 지역까지 중고차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경남 양산에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죠. 기존 양산 출고 센터를 철거하고 11월 새 건물을 신축해서 내년 1월 센터를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밀 진단 후 정비와 내외간 개선을 전담하는 상품화 조직을 운영해서 중고차의 상무성을 신차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현대 기아차의 계획이며 향후 수도권 중고차 매매 단지를 중심으로 10개 안팎의 중고차 매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사업이 확대될수록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토엔의 수혜도 상당히 높아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시에 주가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또한 현대차의 중고차 이슈가 계속되리라는 판단 하에 주가는 잘 갈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최대 고점 근처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최대 고점 근처까지의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에서 현지 중고차 경매 업체를 인수하면서 현대차가 주주로 있는 이 오토엔에 대해서 오늘 알파 공략주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